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귀신은 마귀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서 이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 루시퍼를 따르던 3분의 1의 이 천사들이 이제 같이 쫓겨나서 악한 영이 되고 귀신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 김기동 목사님의 그 귀신론에 보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비성경적인 것이 거기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워낙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역사가 많이 이제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늘 귀신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언제 들어왔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언제 죽은 뭐 삼촌이다, 외할머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귀신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귀신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하고 틀린 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되죠. 귀신은 쫓아내면 되지 뭐 대화하고 귀신한테 배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김기동 목사님 귀신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미가엘과 이 마귀, 이 천사장들이거든요. 루시퍼도 천사장이고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가브리엘도 천사장, 천사장급들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천사들이고. 그런데 이 루시퍼와 미가엘 전쟁하는 천사장과 전쟁을 하고 이 미가엘과 그 수하의 천사들, 이 루시퍼와 그 수하에 있는 이 천사들 싸우다가 이들이 이 루시퍼가 져서 쫓겨나는 거죠, 땅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마귀가 되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고 악한 영들이 되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41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하다가 그런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과 천사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천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찬양 받으려고 그러면 귀신이 되고 그런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찬양 받으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7로 표현해요. 완전한 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이 마귀는 6으로 표시해요. 1의 차이는, 6과 7의 차이는 이 넘을 수 없는 아직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짐승과 사람의 차원이 다르듯이, 식물과 동물의 차원이 다르듯이, 이 마귀와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육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고 광명한 천사처럼 기적도 있고. 그래서 모든 우상에는, 무당들에게는 또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병도 고치고. 접신한 무당들은 아주 신통하게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끄뻑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용암 무당이다 그러면은 거기 뭔가 있거든. 영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계속해서 그 귀신의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에 보세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이 더러우고 가득하고 그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란하게 되고 가정 깨고 아주 불륜이 넘치고 성적으로 난잡하고, 어릴 때부터 이 포르노로 아주 다 더러워지고 동성애로 더러워지고 아주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이 성령이 임하면 영육간이 깨끗해지는데 이 귀신이 임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고. 우리는 영육간이 깨끗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거든. 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자꾸 더럽게 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러워도 그 아들이 온몸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시궁창물로 가득하면 안아줄 수가 없어.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여호와께 성결, 거룩. 그래서 속옷도 거룩, 흰옷, 흰 세마포스로, 바지도 흰 세마포 바지로, 이 옷도 흰 세마포스로, 가운도 흰 세마포스로, 띠도 흰 세마포 띠로, 모자도 흰 세마포 모자로. 그리고 그 모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게 제사장의 옷이었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육간에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간 거죠. 쫓겨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사람 속에 있다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떠나가라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어. 생각 속에 들어왔어. 이 더러운 귀신이 몸 속에 들어왔어. 그리고 몸을 병들게 하고 화병 걸리게 하고 이 깨고 부수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해요.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평생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뱀은 지금의 뱀이 아니고 그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뱀을 이용했거든. 그런데 이 마귀는 흙을
먹고 살 것이요.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타고 이게 들어오고 이것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항상 회개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놈이 이 죄를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옳다 거니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마귀는 굶어 죽는 거예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게 또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회개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이 없는 곳으로 이 보혈이 없는 곳으로 예수가 없는 곳으로 그렇게 다니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마귀는 쉬어야 돼 쉬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항상 쫓아내야 돼. 쉬지 못하도록.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속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 쫓아내야 돼. 우리는 쉬어야 돼. 피조물은 다 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7일째 쉬었거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쉬어야 돼. 피조물이니까. 천사도 쉬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귀신을 쉬지 못하도록 늘 쉬지 말고 기도. 24시간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정한 시간이라도 쉬지 말고 기도. 이 새벽 제단 또 내가 작정한 기도 시간 쉬지 말고 기도. 예, 쉬지 말고 예배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거든. 이 마귀는 쉬어야 돼. 그래서 늘 기도해서 쫓아내야 돼. 약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43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군. 이게 또 나갔다가 들어오네 이게. 돌아오리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말씀으로 쫓아냈는데 회개로 기도로 쫓아냈는데 이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 있고 또 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놈이 또 들어오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왕이거든. 죄를 타고 이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덜락날락하는 거예요. 덜락. 쫓아냈다가 또 죄 가운데 있으면 또 들어왔다가 이 몸을 병들게 하고 생각을 병들게 하고 삶을 파괴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곱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한 놈이 왔다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이놈이 와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아, 또 이게 제 가운데 있으니까 일곱 마리를 데리고 그렇게 온 거예요. 보통 경우에는 귀신이 한두 마리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다 이렇게 무너지도록,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죄를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회개도 안 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일곱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한두 마리가 들어와, 들락날락 하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의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어왔대요. 한 군단이 들어왔어요. 6천 마리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벌거벗고도 아니고 몸으로 돌로 자기 몸을 찍고 피를 질질 흘리고 그러는 고함지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있는데 귀신이 워낙 많아가지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돼버렸어. 군대 귀신들. 그 다음에 귀신의 특징이 뭐냐,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놈 귀신이 더 악한 놈이 있고 덜 악한 놈이 있는 거야. 더 센 놈이 있고 덜 센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덜 센 놈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금방 떠나가고, 더 센 놈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더 악한 귀신,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놈도 있고, 돌아서 오래된 것도 있고, 오래된 거는 이게 영적 싸움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또 싸워야 되는.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 속에 와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이 귀신들은 사람을 하여금 우상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노? 그러면서 별의별 미신과 우상 다 섬기고 믿게 하고, 그래서 다 멸망하도록, 지옥 가도록 그러는 거예요. 이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뱀 앞에 절하고 말이죠. 복을 달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은 석각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3분의 1은 잘라가지고 떳떳하게 군불 떼서 그래 자고, 3분의 1은 구워, 고기 구워 먹고, 3분의 1은 우상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빌고 절하고. 아, 그게 도대체가,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에 덮여서, 덮여서. 이 귀신이 안 믿는 사람들 밖에서 뒷목덜미를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팎으로 귀신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수학은 잘하는데, 영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놈 귀신의 역사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이단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별의별 이단을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일교가 대단했어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문선명이가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은 신천지지만, 신천지가 그때 통일교만큼은 못해요. 지금 신천지가 통일교 자리를 대신했지만, 다 마귀들도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박태선이가 하나님이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청년 둘이 전도하는데 안상홍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째 그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성경을 봐라,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은 성료로 잉태됐다. 그래서 남자의 피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죄가 없고, 그 피로 죄 없는 피가 내 죄를 씻는 거지. 안성홍은 그 부모가 있다. 그 남자의 피다. 그 다 죄인이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안성홍 죽고 나니 그 다음에 정결자 어머니 하나님. 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 찬송도 그렇게 불러요. 안성홍 하나님, 정결자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지. 뭐냐? 귀신이 덮였어, 덮였어. 그 이단은 그 덮인 거예요, 덮인 거.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들의 역사에서 공산주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때는 이 공산주의가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가 이 중국하고 이 베트남하고 이 북한하고 그렇게 남았어요. 베트남은 이제 아주 미국 쪽으로 붙어서 거기는 거의 뭐 자본주의처럼 비슷하게 돼가. 제일 악랄한 공산주의가 김일성 3대 독재죠. 이거는 옛날 왕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독재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더 독재. 다 죽여버리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다 죽여. 기분 나쁘면 다 죽여버려. 자기가 교시하는데 연설하는데 졸면 다 죽여버려. 교회 와서 절대 졸지 마. 그리고 이 북한 공산당은 세계에서 제일 악랄하고 제일 많이 굶어죽고. 우리는 한 300만 명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북한이 인구가 2,500만 이렇게 말하는데, 아 내가 이번 지난주에 중국 선교 갔다가 왔는데 그 조선족 목사님 통역하는 목사님 한족 가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한 주간 말씀 전했는데 통역하는 그 조선족 그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 연두 교시할 때 금년에 김정은이가 말하기를 우리 1900만 결의를 위하여. 1900만이래, 1900만. 그러니까 한 500만 정도는 굶어 죽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 나라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 나라 정권이 그 주사파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노조, 법조계 모든 이 세력들이 다 자 군대까지.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죽이고 제일 많이 굶어 죽고 제일 많이 실패한 저거를 보고도 자기들의 꿈은 주체 사상일까? 어쩌든지 공산주의로 민족 통일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목숨 바쳐 행할 그런 인생 최대의 사명일까? 덮여서, 덮여서. 공산주의 귀신에 덮여서 아주 쓰였어, 쓰여. 그게 제정신이냐고,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이놈 귀신들이 그 목덜미를 꽉 잡고 김일성 주체사상 귀신으로 꽉 잡고, 그래서 다른 거는 눈에 뵈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주사파로, 연방제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민족통일을 이루자. 그래서 남한에서 김일성 반대하는 2천만 명 그냥 죽여버리고 한 천만 명은 도망가고, 김정일 때 한 말이에요. 김정일이 남은 2천만 명하고 북한에 2천만 명하고 세계 인류 국가를 건설하자 이러는 거예요. 미쳤지. 귀신 덮여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진화론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이 진화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 못 믿고 다 지옥 가게 하려고. 아니, 무생물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이게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자꾸 진화해가지고 사람까지 진화되고 그 다음에 진화 안 된다. 이게 진화론이거든. 아니,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오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해야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진화가 되려면 계속 진화해야지. 왜 사람까지 진화가 되고 이제 또 안 하냐고. 그리고 동물에서 식물로 진화되는 뭐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막 무조건이야, 무조건. 우연히 막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을 믿어서 하나님 이제 못 믿고 지옥 가게 이 마귀가 그러는 거야. 덮으셔야지, 덮으셔야지. 안에서 밖에서.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지금 21세기에는 동성애가 세계를 덮었어, 동성애.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거야. 누가 남자 여자 만드는 이거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정부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지. 그게 안 되니까 각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까딱 잘못했으면 동성애 될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1%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동성애 가르쳐야 돼요. 그거 못 가르쳐야 하면 부모가 또 잡혀가요. 동성애 독재 시대가 돼요. 그게 한국도 지금 그걸 하려고 이 정부가 얼마나 예를 쓰는지. 그래 기독교 없어지거든. 그럼 자기들 뜻대로 공산화도 되거든. 그런데 누가 남자 여자 만드느냐 이거야. 이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고 내가 뭐 동성애를 하든 짐승하고 수관을 하든 그게 내 자유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인권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남자인데 내가 뭐 낮에는 좀 센치멘탈해서 나 여자 하겠다. 그럼 내가 여자래. 그리고 막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람이 또 잡혀 들어가. 왜 그 인권 무시했냐고 이러. 미쳤지 이거 미쳤지. 귀신이 덮여서 덮여서. 동생의 귀신이 덮여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래서 다 가정 깨고, 교회 없애고, 다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이 귀신이 사람들의 역사에서 온갖 죄를 다 짓게 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다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교만하게 하고, 미워하게, 음란하게 하고, 세속을 따라가게 하고, 다 멸망. 이놈이 들어와서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다 가정 깨고 자녀 깨고 인생 깨고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에서 살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아무나 살인하겠냐고 얼마나 악한 마귀가 충만하길래 살인의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살인하는 거지. 보통 제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힘들어. 개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어. 소 한 마리, 소 못 잡아, 못 잡아. 그런데 인간을 죽여. 그 뭐 어마어마한 마귀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살인마가 되고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 자살까지 해. 자살이 제일 어려워. 얼마나 귀신이 충만해서 우울증이 충만한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백 번 더 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 이게 뭐냐? 제정신이 아니라 이게. 귀신이 덮인 거야, 덮인 거. 우울증 귀신이 덮이고, 자살 귀신이 덮이고, 살인 귀신이 덮이고. 그래서 다 파멸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다 지옥 가게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놈을 쫓아내야 돼, 내 생각에서. 몸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교회에서, 이 영혼에서 이놈을 쫓아내야 돼.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럼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셋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귀신이 들어온 통로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자꾸 들어오거든. 그거를 차단해야지. 안 그러면 쫓아내도 백날 들어와. 들락날락 한다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숨어 있고, 나간 척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 안 돼.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 붓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귀신의 통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쫓아내도 더 많이 들어와. 일곱 귀신이 온다잖아요. 한두 마리가. 이 통로가 뭐냐면 죄거든. 죄를 타고 마귀가 왕로로 타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선악과 먹고 귀신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쫓겨나고 그렇게 돼요. 이 불순종하는 이 통로를 막아야 돼요. 교만의 죄를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몸 속에. 그래서 막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 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확 들어서 확 휘어잡았지.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순종하고 항상 겸손해.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미움을 타고 이랬다는 거예요. 미움과 원한과 정오를 타고 싹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각 속에, 몸 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교회에도 귀신이 들어옵니까? 더 많이 들어온다. 죄인들이 많거든. 죄가 있는 곳에 왔는데 아, 에덴 동산에도 왔는데 죄 없는 에덴 동산에도 왔는데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십자가 붙여놔도 또 많이 온다. 십자가가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붙여놓는다고 뭐 귀신 떠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그걸 타고 쑥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미움과 원한에 이런 것을 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돼. 안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놈이 숨어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살기가 딱 좋다 이거야. 계속 원한, 계속 미워해. 계속 정오하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가정 깨고 인생 깨고 다 깨는 거야.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나가라고 외쳐도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여기 살기 좋은데 어디 가겠냐.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갖지 말라는 거야.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원한과 미움과 정오를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은 다윗처럼. 다윗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저놈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놈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쫙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시오. 막 토설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놈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준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막 그 자손들까지 심판하라고 그런다. 그러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 그 다음에 다윗이 원수를 안 갚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막 억울하다고 이 원수들을 하나님 다 보고 있지 않냐고 자식들까지 심판하라고 그래 놓고는 심판은 자기가 안 해.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내 마음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는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하나님 하십시오.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나도 똑같은 자가 되거든. 원수를 갚으려면 원수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타고 이 귀신이 딱 자리를 잡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억울함을 다 토설하고 이 마음이 치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처럼 원수를 갚아야 돼.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죽인 빨갱이 학생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서 사형을 면하게 줘서 그것까지는 잘 됐는데 또 성령께서 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 원수 빨갱이 학생을 양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고 이거는 뭐 너무한 거야 너무. 그래서 그때부터 손양은 목사님이 몸 병이 들어서 알아 누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몸져 누워요. 한 달 동안 죽다가 살아나요. 열이 펄펄 나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다가 살아나요. 그리고는 그 원수 학생을 양자로 삼아요. 그 나중에 신학교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뭐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뭐 괜찮겠지만 인간인지라 어째 그게 사형 당할 거 사형 면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째 그걸 양자로 삼겠냐.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렇게 몸져 알아 눕고 죽다가 살아나서 억지로 용서는 원수 용서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아도 속이 안 시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갚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억지로 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선포해야 돼.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선포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속에서 막 저놈 죽여야지 하고 있으면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살기가 좋구나 그러는데 내가 뭐 억지로라도 탁 선포를 해버리면 이놈 마귀가 떠나. 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그래서 이 원한의 이 통로를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귀신은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듣는 것을 통해서 많이 부정적인 거 자꾸 들으면 막 부정적인 그때 이제 마귀가 속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것 음란한 거 자꾸 보고 이러면 그때 귀신이 속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몸 속에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다 어릴 때부터 노인의 일에까지 포르노에 빠지도록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 이 음란의 귀신이 들어오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음란한 것으로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귀신이 확 자리를 잡아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빠지면 귀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는 더 하겠지. 권사 집사는 더 하겠지. 그러니까 보는 걸 조심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고 그래야지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돼. 다 뭐 TV만 바라보고 그러면 그 TV를 만든 작가들은 다 예수 없는 자들이 주로 많거든. 그리고 그건 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자꾸 보면 그때 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상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아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볼 수는 없지. 슬쩍슬쩍 보고 지나가고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 이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다른 거, 영적인 말과 다른 거, 기도하자는 말과 다른 거, 얼마나 마귀도 논리적이고 맞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맞는 말로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마귀 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거를 잘 차단하고 버리고 보는 거를 차단하고 버리고 이 귀신 오는 통로를 막아요. 통로. 또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지 속에 좋은 대로 구원파 신앙. 아 예수만 믿으면 돼. 어떻게 성경대로 살겠어? 아 그냥 대충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아 그거 예수님 그냥 공갈 협박하는 거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그랬더니 귀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어. 내가 목사인데 뭐 천국까지 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갖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말이지. 별의별 음행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은사는 있어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그게 뭐냐? 양신 역사, 양신 역사. 사울 왕이 그랬거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유세 가세요. 그 사무엘이 그 신학생들, 이 선지자 예비생들 키우는 그 라마 나유세. 거기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 근데 그거 잡으러 군사들을 보냈는데 못 잡아오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성령이 맺는지 그 동네 들어가면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히 맺는지 하루 종일 예언하고 하루 종일 기도. 우리는 한 시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하루 종일 벌거벗고 말이지. 막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왕궁에 와가지고는 또 악신이 충만해서 저놈 죽여라. 양신 역사, 양신 역사. 요즘도 그런 자들 많아요.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 온다고. 그런데 또 막 귀신들이 발작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양신 역사. 은혜는 받는데 귀신이 들어온 통로가 차단이 안 돼서. 그래서 은혜도 받으면서 세상 것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거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정도에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데 집에 가서는 아주 막 혈기 충만하고 싸움 충만하고 음남 충만하고 아주 근심 걱정 충만하고. 이게 양신 역사라. 양신 역사. 왜냐? 이 귀신은 들어온 통로를 차단을 안 했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귀신들은 통로를 잘 차단을 해버려야 돼. 차단. 그러려면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오늘도 보일러 덮고 내일도 보일러 덮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덮어야 돼. 어쩔 수 없는 육체예요. 육체는 죽을 때까지 죄의 피가 흘러요. 죽는 날 죄가 끝나지 죽기 직전까지 죄가 흘러요. 40일 금식기 돼도 끝나고 나면 또 죄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온 통로를 차단하려면 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 많이 할수록 더 회개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수록 더 회개하고 전도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안 그러면 금방 교만 귀신이 확 돌아버려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이기고 기도하게 하면 얼마나 교만하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회개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귀신이 속 돌아버려야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돼. 안 그러면 조금 해놓고는 막 교회를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 하면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다고 이게. 우리 조아브라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교만할 마음이 하나도 없대. 이성적으로. 아, 그런데 이 세포가 교만해진대. 세포가 교만.
아,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 열심히 전도하면, 어이, 뭐, 교만해지는 거야, 이게. 아,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장로 되니까 이놈의 세포가 교만해져가지고 집사 때하고 완전히 달라. 이 목사가 말이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은사도 나타나니까 아마 자기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별의별 음행의 짓을 다 하고 말이지. 그러고 또 버젓이 설교도 잘하고 은사하고 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통로가 계속 열려가지고 이놈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더 많이 들어와, 더 일곱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해.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막 좀 죄를 짓고 그렇게 회개하더니 나중에는 아, 괜찮아, 괜찮아. 일곱 귀신이 들어와. 얼마나 마귀 짓 하는지 몰라. 목사가 얼마나 지옥 갈 줄 모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장로는 더 심하겠지. 권사 집사는 더 심하겠지. 그러니까 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뭐 나가라 나가라 해도 이놈이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나간 척하고 다 숨어있고. 왜? 회개를 안 하고 이게 통로가 열려있으니까 나갔다가도 금방 들어오고 더 악한 놈 데려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막 우울하고 막 지 맘대로 해대고 싸우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죽이고 싶고 어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양심 역사. 이놈을 쫓아내야 돼. 오늘 본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보일러 싣고 그리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예배로 충만하고 늘 기도로 충만하고 그러면 이놈이 쉴 수가 없어. 쫓겨나가는 거야, 쫓겨나가는 거야. 내 속에 들어와서 이놈이 팍 쉬어야 되는데, 나는 다 회개하지. 또, 예배 때 와서 주의 보혈로 덮지. 그럼 이놈이 못 쉬는 거야, 나는. 저절로 나가는 거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가 충만하면. 예배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할 것도 없이 지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아, 그런데 내가 제 통로를 다 열어놓으면 이놈이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잘 들어야 돼, 습관.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타고 이놈이 들어온 거거든. 이 교만의 습관이 있어요. 음란의 습관이 있어요. 남욕하고 짜증내고 남탓하고 아주 뭐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인격이 잘 돼야 돼. 인격이. 인격이 안 되면 은사는 있어도 이제는 버림받는 거예요. 좀 서다가 버림받고 마귀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 태도를 바꿔야 돼.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다 고쳐야 돼.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이 그런 것 다 돼. 기도는 하고 은혜는 받고 성령 받는데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남욕하고 함부로 세상 것 받아들이고 함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믿어도 지 마음대로. 이게 태도를 바꿔야 돼. 습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가 간지 안 간지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에서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귀신을 쫓아보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제가 들어오는 통로를 계속 열어놓고는 아무리 떠나라 떠나라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떠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또 주의 보혈로 늘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이 습관을 고치고 이 마귀가 들어온 통로를 딱 차단하고 다 쫓아내시고 다른 사람이 있는까지 다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의 자녀에게 이 교회에게 이 나라에 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